힘이 없어. 힘이 없어. 막 힘이 없죠. 아, 맞아. 맞아. MC 잘 보는구만. 겁나 부담 준다. 김치찌개 많이 먹었는데. 살짝 힌트를 좀 드리자고 하면. 힌트 드릴게요. 미니홈피. 저의 미니홈피. 이분들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이. 네. 또 배경음악이 또 이분 노래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미니홈피 올라가. 미니홈피를 부르신 분이 있죠. 그쵸. 아. 멋있게 보자. 오늘 또 떨어져. 다 울려버려. 지금부터 날 시키지 마. 감정 잡아. 이미 터졌어. 우리는 방금 헤어진 거야. 감정 잡아. 지금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이 무대를 너무 기대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리운 무대였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 잘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 이날 막 따라 불렀는데 너무 따라 부르고 싶었었어요. 다들 집에서 이렇게 TV 보시잖아요. 마이크 들고 노래 나오면은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쵸? 밑에서 계속 막 따라 부르면서 그랬었는데. 괜찮아? 작업하고 있지? 응. 다음에 알려줘. 바통 터치하자고. 이제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만나선 안 되고 흐트러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행여 우리 사랑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어 노래 들으면 작업하네. 사랑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어요. 웃으며 안부를 아, 진짜 이거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를 라이브로 듣다니. 여러분들 다 같이 보고 계시죠? 엄마는 아이돌 네, TVN에서 하고 있고요. 네. BTV 보시는 분들은 3번 트시면 나와요. 네. 절친은 가수들이 인정하는 노래자라는 가수. 그렇죠. 명품 발라더 바로 나윤권 씨였습니다. 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댈 사랑. 아니, 저는 두 분이 절친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놀랐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췄던 게 네네. 방금 들려드렸던 안부라는 곡이 2005년도에 저희가 제 2집 타이틀곡이었고 제 2집 때만큼은 그룹으로 같이 네. 저희가 안부 세트라고 저희가 함께 스케줄 잘 했었어요. 네. 활동 당시에 저도 같이 활동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수들 리허설 할 때 그냥 대기실에 있다가 내 무대 할 때 그냥 리허설 하러 가도 되는데 꼭 듣고 싶어서 드라이 때부터 아침에 가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쵸. 죽겠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미로웠어. 너무 좋죠. 당시 나이가 어땠었죠? 저는 23살이었고 23살. 23살. 제가 지금 27이니까 같이 학교로 다니고 네.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좀 어떤 가정도 생길만 하고 약간 그, 썸도 타고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혈기왕성한 또 남녀다 보니까 그냥 남녀 몰아가는 거 전문이시네. 그럴 수가 없었던 게요. 저는 일단 선배님이셨고 별씨가 12월 32일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엄만 아이돌 재촬영 중 거의 그런 느낌이네요. 엄만 아이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윤구 씨 나이가 혹시 저 22살입니다. 아 그럼 제가 누나니까 정말 죄송한데 까불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에 취해 흐트러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행여 우리 마주치더라도 저는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친으로 그냥 잘 절친한 오누이로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전에 리액션 기억이 난다. 라이브를 하고 돌아보고 막 이러는 게 맞아. 언제 들어도 슬퍼. 그 당시 생각해봐. 조그만 놈들이 어린 놈들이 이별했다고. 그때는 많이 인중을 보냈어. 난 누나 귀. 어색했어. 오히려 안 친했을 때 이 정도 정도면 친해. 점점 친해질수록 노래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웃기고 있네라는 생각을 서로 한 것 같아요. 속으로. 저희끼리 암호 사인 있었어요. 저는 자 여러분 TVN을 틀어주시고요. 엄마 아이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앵글에 목소리 좋지. 그런 작전도 좀 짜고. 그랬어. 너 삐죽삐죽하면 아, 네. 걷고 친해지고 나서는 그게 힘들었던.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근데 그렇게 친했던 발라드 퀸 현장에서 보면 정말 엄마는 아이돌 굉장히 네. 약간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보셨죠? 올라오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계속 돌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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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나 SNS 댓글로 무릎 조심하라고. 아 물가들 조심하라. 아 맞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서 나 울었어. 챙겨보고 네. 진짜 저도 약간 되게 울컥울컥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주마등이야?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선명하게 지나가요 행복했죠 모두 그댄 어땠나요 그댄 어땠나요 주마등을 켜봐요
오케이. 자, 12월 32일. 하, 여기서 너무너무 저는 12월 32일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껌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숨겨놨어요. 오히려 즐겁게만 느껴졌어. 첫눈이 아름답게 내리던 날, 네가 올 때가 됐다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다가가도록 마지막 달력을 넘기도록. 오, 너는 결국 오지 않고 새해만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울었어. 내게 이럴 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32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게는 아직 12월이라고. 네, 이거 현장에서 들으면서 약간 추억, 뭔가 향수, 약간 그런 약간 미니홈피, 약간 제 어린 시절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림 승현이가 그렸어. 예, 네, 제가 그렸습니다. 어제 그냥 또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다가 그렸어. 뭔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린 건 아니고 그리다 보니까 그런 뭔가 생각을 했어요. 뭔가 무슨 그림이냐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뭐 이제 작업실이었고, 작업실에서 뭔가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보면서 이런 작업들을 할까,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네. 립밤 아직 안 발랐어요. 이제 바를 거예요. 이제 뭐 하세요? 저는 가자. 작업해야죠. 같이 가는 거지. 야, 괜찮아. 나 좀 그치, 뭐 아니 완벽한데? 완벽해? 둥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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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아, 왔어요. 삘이 살짝 왔는데
무슨 삘이 왔냐면 약간 노래방 필이 왔어요. 정말 뜬금없지만 조심하시고 나셨죠?